변경된 거는 너프보다는 버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즈리얼이 전체적으로 이제 간접 버프가 강하게 들어갔죠. 그럼 얘는 이제 거의 1티어에 근접하게 된 거지. 너 혹시 할 줄 몰라?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일단 싸. 호이호호 호호호 호. 엄마가 요즘 조인성 씨가 잘 나가나 봐. 드라마도 나오고 뭐 예능도 나오고 광고도 많이 찍는다며. 제 TV를 안 보는데 나한테 오더니 조인성을 막 보더니 나도 양복 좀 입고 남자가 좀 똑바로 입고 다니래. 어? 힌트 좀 그만 입으라고. 아니 안 그래도 요즘 티가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 버리나 봐. 아니 조인성 영향 받아가지고 나보고 막 너도 뭐 어? 아니 엄마가 뭐 멀쩡하게 나와줬는데 뭐 맨날 힌트만 입고 목 늘어난 거 입고 어? 옷 좀 입으라고 막 뭐라는 거야. 갑자기 조인성 씨가 미운 거야.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대들었어. 뭐라 대들었냐면 엄마 조인성 씨는 모델이고 배우고 연예인이니까 옷을 입는 거고 난 게이머니까 게임하는 거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가? 조인성이 나보다 게임도 잘할 거래. 아니 존나 어이없는 거야. 아니 조인성 씨 롤 1대1 한번 떠요. 안 되겠어 나 억울해가지고. 우리 엄마 조인성이 나보다 게임도 잘할 거래. 그래서 존나 방송하기 전에 존나 까이고 왔다니까 엄마한테. 근데 솔직히 조인성 씨의 그 외모나 이런 거 뭐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내가 롤만큼은 환영합니다. 그 엄마가 그래도 아들이 그래도 게임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걸 알면서 엄마는 어지간히도 내가 힌트만 입는 게 나름 싫었나 봐. 보통 대부분의 부님들은 자식이 이제 너무 의류나 이런 데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이러면은 또 싫어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힌트만 입고 늘어난 것만 입고 이러니까 싫었나 봐. 이거 바지 버리려고 하더라고. 바지가 봐봐요 여기가 해져가지고 이렇게 늘어났어요.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다 해져서 보여요? 다 늘어난 거? 상성되었습니다. 여기? 이거 버리려고 해. 해줬다고. 그래서 이거 한동안 안 보이는 거야. 엄마가 숨겨놨어 이거를. 나 못 입게 하려고. 네? 입을 게 없는 거야 이걸 숨겨놓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막 뭐라 했지. 하여튼 버프된 것 좀 해볼게요. 이즈리얼 간접 버프 됐어요. 간접 버프. 직접 버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수 세릴다가 변경됐거든요. 근데 정수는 가격은 내리고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누구 노려야 돼? 나 짓 노린다? 그러니까 나는 정수가 이제 너프라고 버프라고 하기 애매하죠. 왜냐면은 가격은 이제 내렸잖아요. 빨리 살 수 있게 됐잖아. 근데 이제 AD가 떨어진 거잖아. 근데 나는 이즈리얼한테는 버프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빨리 뭐 가야 되는데. 뭐 이즈는 어쨌든 템의 효율보다는 템의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빨리빨리 템을 올리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정수가 싸지고 AD가 내려가면은 난 이즈한테 훨씬 좋은 패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수가 변경된 거는 너프보다는 버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릴다가 또 이제 버프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완벽한 버프고. 그래서 이즈리얼이 전체적으로 이제 간접 버프가 강하게 들어갔죠. 그럼 얘는 이제 거의 1티어에 근접하게 된 거지. 2티어는 무조건 쳐줄 수 있는 거고 1.5까지 바라보는. 이제 이번에 역시 라이엇의 아들이라 그런지 이즈리얼 자체를 버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템을 버프 시켜가지고 이즈리얼을 살려놨어요. 이즈리얼한테 정수 AD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AD 조금 높다고 이즈리얼 막 그건 아니거든. 템 빨리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 버프 체감을 제대로 한번 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아 이거 간접 버프가 좀 제대로 먹은 것 같은데? 아 잘 먹었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강의도 한번 찍을게요. 죽었다 무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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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내가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유 진짜 놔두지 국수게. 딱 봐도 국수려고 하는 거를 겁줘가지고
나만 이상해졌네? 이거 봐, 정수가 빨리 나오죠? 버프 돼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되는 템이거든. 이거는 AD10? 무슨 필요도 없어. 정수만 나오면, 정수 나온 이지렬은 다들 아시죠? 내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존나 사기라는 거야. 존나 아파요 이거. 정수 나온 이지렬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AD 낮아졌으면 뭐해. 그냥 한 대 한 대가 지옥이야 이거. 올베가 써주면은 그거 피하려고 하는 곳에 딱 써주는 거지. 아 살벌하다 진짜. 와 기분 진짜 나쁘다. 와 너무 센데? 아니 너 이거 AD 너프 된 거 맞아?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요? 님들 체감 되세요? 데미지 10차에 10이 너프 됐는데 난 그냥 템 빨리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나 그냥 데미지 10 더 떨구고 300은 더 세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요 정도면 딜 잘 들어가는 거지. 템이 빨리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거 1킬만큼 더 빨리 나오는 건데 요 정도 체감이면은 빨리 뽑아가지고 그만큼 굴리면 되지 스노우볼을. 아 죽었다. 풀 있었네. 풀이랑 점화까지 있었네. 아 빠른 타이밍 빨리 오니까 좋은데요? 이즈럴이 가장 센 타이밍이죠 이게. 지금 이제 1코 나오고 가장 베스트는 이제 1코의 라인전 포킹해서 끝내고 미드 올라가서 쏘는 거. 그 타이밍 빨리 뽑으면 좋죠. 이즈럴이 가장 강한 타이밍이니까 난 좋은 것 같아. 더 좋아진 것 같아. 여전히가 아니라 더 좋아진 것 같아. 아 진짜! 아! 미드 가야되는데 이거 괜히 여기서 나대다가 4턴 가면은 이지렬은 되게 불리해요. 포킹해야되는데 포킹해야되잖아. 라인이 길어서 라인 길면 포킹이 안돼요. 여기서 어떻게 포킹을 해. 포킹 안되지. 지금 맞았죠? 오다가 한명 미드는 포킹이 되는데 바텀에서 포킹이 안돼요. 여기는 라인이 짧아서 포킹이 되거든요. 여기서 포킹이 안돼. 그냥 받아먹으면 되니까. 그럼 포킹하려면 몇 가지 가야 되는데 갱당하죠 방금처럼. 저희 가지도 않았는데 갱당해서 죽었는데 방금. 그래서 미드 라인 짧아서 비전 쓰면 갱 해피하지. 라인 짧으니까 포킹도 편하지. 그러니까 미드 가는거죠. 안 할게요 이제 볼베꺼. 제 친구 김근혁이가 이렇게 잘했으면 싸울 일이 없을텐데. 볼베 하는거 이제 안해야겠어. 너무 던져. 에코 맞추기! 까비 버프된거 테스트하러 온거라서 안정적으로 갈게요. 만화문을 지금 올리면 딱 될것 같은데 업그리? 그리고 세리다를 올리려고 했는데 방탱간애가 없네. 아 그냥 세리다 올리긴 좀 그런데 그래 세리다 올릴게요. 왜냐면 세리다는 기본적으로 방간이 없어도 스킬가속 공격력 둔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쓸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템 없으면 안 가는 게 좋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가도 무리 없죠. 이제 한번 불러주고 아 템 빨리 나가는 게 좋아. 정수 이거 체감도 안 된다. 진짜 체감 되지도 않는다.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정수 AD 너프된 거는 아이씨 야씨 무슨 악적이네. 그냥 여기저기서 에코 마무리할 걸 그랬나? 정수 너프된 거는 딱히 엄청 큰 체감 안 돼요. AD 10이 너프되긴 했는데 뭐 나는 빨리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공 한번 긁을게요. 시원하게. 어우, 시원하게 긁혔다. 아, 이 안 맞네. 아! 지금 이제 가장 센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이 좀 일찍 땡겨진다는 거, 이지렬로. 예전보다. 지금 되게 센 타이밍이거든, 이때가 지금. 이제는 신화템 없어도 되니까, 일단은. 근혁이 아이디가 김근혁인데, 석현씨 피타강이 보고 피타한 전적 좀 봐주세요. 아, 오리아나 궁 씹으면서 죽일라 그랬는데 못 죽였네. 오리아나 잡았으면 다 잡은 건데. 야, 근혁이 좀 그만해. 이제 재미없어. 내가 봤을 때 근혁이가 못해서 싸운 게 아니라 네가 재미없어서 네가 4절까지 하니까 싸운 거 같은데? 야, 적당히 해야지. 네가 어? 근혁이 똥 한번 쐈는데 한번 싼 걸로 무슨 씨발 봐. 20절까지 하니까 싸운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근혁이가 못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 오바 너무 많이 하는데? 근혁이 몇 번 으려먹어. 싸운 이유가 따로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한 번만 몰아야지. 똥 쐈으면은 야, 똥 싸면 어떡해.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 한번 해야지. 똥 한번 쐈는데 막 씨발 막 집에 갈 때까지 집에 가서 카톡으로 자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서 PC방 가자. 야, 너 전빠 어제 똥 싼 거 보면 계속 라인전 비교한 이기적으로 어? 하시고 계속 지랄 했나 보지 네가. 그러니까 싸우지. 아, 오늘 장문 빌런에 무슨 근혁이 빌런에요. 아, 진짜 오늘 채팅창 난린데. 장문 뭐라 하는지 못 봤어요. 죄송해요, 게임 중이라. 젤리다 빨리 가면 이게 좋아. 아, 셀리다 빨리 가면 이게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슬로우가 걸리니까 예전 얼굴 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드락사르는 한 방에 못 죽이면은 슬로우가 안 걸려서 힘든데 요거는 한 방에 못 죽여서 슬로우가 걸리니까. 나 이필로 한번 싸워볼래. 가능해. 일단 궁으로 에코 마무리. 실패. 제발! 가서 물어! 물어, 볼베! 타워를 맞아! 왜 뒷무빙 왜 해? 물어! 안 돼! 안 돼! 기도 안 돼! 개새끼! 아니야. 타워도 기분 안 나빠요. 펜타킨 맨날 하는 거. 어차피 맨날 하는 거. 내일 하면 돼. 아, 내일 하면 돼요. 괜찮아요. 딜량 37,000. 요 정도?